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먼저 보여줄게. 자, 1973년 영국 왕실은 앤 공주의 결혼식에 쓰일 음식을 공모했어. 대학생 마릴린 리케츠는 이 음식을 선보여 우승을 차지했는데 영국 왕실의 버프를 받아 최근까지도 사랑받는 이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가 질문입니다. 어? 이원희 셰프님이 영국 음식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브리핑 가능하십니까? 영국 음식에 대해서요? 네,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 형, 한식 셰프인데? 브리핑은 평영이에요. 평영이, 그 영국 음식. 사실 뭐 저는 뭐 고든 램지 형님하고 같이 뭐 방송도 해봤고. 야, 진짜요? 램지 네, 형이랑요? 네, 그럼요. 실제로 그리고 영국 음식이 감자를 이용한 요리가 상당히 많아요. 아주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감자 요리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죠. 원래 또 그 프랑스랑 약간 대구 때문에 전쟁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국은 파운드란 단위를 씁니다. 파운드. 아,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아닙니다. 아, 결혼식인데 케이크를 안 먹어? 아이, 그러면. 파운드 케이크 아닙니다. 새우. 새우? 저 단순하게. 뭐 반숙 이런 거 아니에요? 대란 수란 반숙 수란 아니 무슨 전주 콩나물 국밥도 아니고 무슨 수란을 왜 꺼내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얘 아니 그럼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영국이잖아 영국인데 갑자기 수란을 갖고 오케이. 와가지고 뭘 수란을 해보세요 내가 수란이 맞으면 그냥 저 나갈게요 오케이 나도 나갈게요 새우 새우 수란 수란 아니야 오빠 나가세요 네가 나가 네가 나가 감사합니다 우유 커피 과자 케이크 뭐 이런 거 다 응용을 할 수가 있어. 유제품인가? 소주도 있다. 소주? 아! 소주? 아! 어, 소주 하는데 미연이가 바로 손 들었어. 미연. 놀랐네. 맞춰도 이상하고. 그것도 미연이가, 미연이가 어, 들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들었어. 소주! 들어도 되나? 어, 매니저가 보면 안 되는데. 소주에도 활용이 된다. 미연. 이거 혹시 민트 초코? 민트 초코? 그러네. 아니야? 신박하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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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네? 와, 이 연습생들은 진짜! 내가 50만원씩은 이용했어! 근데 미연, 어? 그 민철 소주를 어떻게 알게 되는지 물어봐도 돼요? 저 유튜브에서 봤는데 거짓말 할 소리야! 진짜 안 거짓말 할 소리야! 하지 마, 유비야! 유비야! 하지 마! 너 그만 나와! 아연이 그만해!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한번 마셔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야. 이게 이제 대학생 마릴린 리케츠가 선보인 디저트는 바로 민트 로얄이라는 이름의 아이스크림이었어. 아이스크림과 민트와 관련된 거를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맞기는 거. 자 미연이 가서 미연이가 맞춰서 직접 주긴 좀 그렇지만 자 연아 가서 우와. 같이 나눠 먹어. 알바가 맞췄으니까. 민트 초코야. 근데 나 민초 우유 먹어보고 싶어. 자 여기서 민초단 손 들어보세요. 어, 민초단. 저 민초단입니다. 민초단. 저는 민초입니다. 민초. 민초. 어. 사실은 뭐 요즘 뭐 민초단이냐 반민초단이냐 뭐 맛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왜 별로예요? 맛없지는 않는데 뒤끝이 그 취향만 나. 취향만 안다고 많이 이게 하죠. 처음에 뭘로 접하느냐인데 우리는 보통 이제 민트를 치약으로 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먹으면 치약이 연상이 되잖아요. 귀여워. 맞아 맞아. 근데 보통 우리가 먹는 민트 초코는 인공 민트 향이 들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 인공 민트 향이 너무 강렬하니까 이제 여기 안 들어온다. 오존에서는 좀 힘들겠다. 오존에서는요 죄송합니다. 네. 민초단, 반민초단 이런 것처럼 요즘 밸런스 게임 유행인 건 다들 알지? 네.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갖고 완전 극과 극을 보여주는 게임 있잖아. 네. 그 중에 뭘 선택을 해라 이런 거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 네. 네. 자 테레비 봐봐. 더 최악의 이별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 잠수 이별이냐, 환승 이별이냐? 자, 잠수 이별이 더 최악이다. 아, 환승 이별이 최악이다는 이원희 셰프 하나. 왜냐면은 아니, 누가 최악이야? 환승 이별부터 들어보죠. 아니, 잠수 타면은 사람 시켜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위험했어. 너무 무서워. 아니, 왜냐면은 잠수는 보통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주위 사람들을 같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식이라도 듣고 아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아, 나중에라도 풀 수 있는데 환승은 끝까지 안 풀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잠수 이별 쪽에서 얘기를 하자면 환승은요. 아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환승은요. 그래 내가 못나서 인정할 수 있을 나는.
그래, 내가 못나서 갈 수 있어. 맞아, 그래, 맞아. 그래, 가라. 그렇게 알아. 그렇게라. 네가 그렇게 행복한다면 내가 그렇게 마음 상처가 있더라도 난 그렇게 할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잠수는 궁금해. 왜 나를 그렇게 무슨 이유일까 궁금하잖아. 그러면 채니씨 미쳐버릴 것 같아. 아니 그러면 혹시 잠수 이별을 또 지지하셨는데. 제가요? 네. 아, 최악이라고. 최악이라고 지지했죠. 잠수 이별은 최악이다. 사실은 뭐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취향도 변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사실은 뭐 환상인데 좀 기분은 안 좋지만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할 수 있는데 잠수 이별은 어떤 이거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예의가 아니다. 맞아 맞아. 네, 저는 정말 뼈저리게 지금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농담이.